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묵상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아픔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배신의 아픔, 배신의 쓰라림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무엇보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특히 뒤에 가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앞에 있을 때하고 뒤에 가서 하는 말하고 다를 때에,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뭔가 나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정말 그 살맛이 없다. 어떤 낙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이 배신의 고난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어이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뭡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고 싶긴 한데 명절만은 피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 무섭다. 백성들의 그 인기가 무섭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꼭 그날만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날에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참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들의 의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혹은 뭔가 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면서 막말을 지어내고 그렇게 해서 음해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계략을 꾸몄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하고 싶은 그날, 명절, 오직 그날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피하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정조준해서 이 굉장히 정확한 그 총을 쏘는 그런 스나이퍼가
목표물을 정조준해서 정확하게 맞추듯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정확하게 뭔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말들, 사람들의 계획을 듣습니다. 심지어 요즘 보면 이제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 꼭 그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가 두려움과 위축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획을 세우나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애매하게 우리를 뒤에서 다르게 말하고 악평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낙담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무너뜨려질 건물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짐으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이 핍박, 환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 고난의 길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고난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곧 길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고난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가 그렇게 그래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이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또한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져야만 되는 것이고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 진정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은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뭔가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명절에 그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 실수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악함과, 그런 애매한, 뒷담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애매한 공격.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에, 그 시므이가 욕을 하죠.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네가 사울 가문에 이렇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신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때, 특히 뒤에서 다른 식으로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서러움, 이 아픔, 이 배신의 쓰라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시지 않겠느냐. 애매하게 욕을 듣고 애매하게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에 지금 그 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악한 말로 악평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배신의 쓰라림을 오히려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아픔을 낙심이나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들은 명절에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시기와 악한 마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완성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억울한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그런 뒤에서 나를 악평하는 그런 그 지났던 사람들 혹은 나를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드러내고 이것을 말미암아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 내 삶에 있어서 완성되어야 하는, 채워져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의지하시면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